지금 시간 9시 20분이고요. 전선 전재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파워뱅크 몇 시간 사용하는지 영상 80A 인바타로 연결해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영상 테스트 한번 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선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5분. 그냥 이 영상 이렇게 찍다 보면 30분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4등급, 절전 등급 4등급입니다. 4등급. 4등급. 4등급이고 인바타에다가 제가 80A 파워뱅크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연결해서 전원을 켜고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게 200W 인버터고요. 200W 인버터고, 선풍기는 4등급입니다. 4등급이고, 저 보세요. 4등급이고, 지금 시간 한 9시 반 됐을 겁니다. 한번 9시 반. 9시 반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32V. 몇 시까지 들어가는지. 들어갑니다. 세기는 3단으로 해놓고 돌아갑니다. 충전은 완충전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완충전되어 있고, 얼마나 돌아가는지 영상 보여드리는 테스트 중입니다. 80A 배터리, 파워뱅크가 80A입니다. 80A로 몇 시간 절전 등급, 4등급 선풍기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중에 캠핑 가서 사용 시간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추워요. 추워. 나 지금 덥지 않거든요. 춥거든요. 춥거든요. 잘 들어갑니다. 3단. 선풍기 돌려놓은 지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됐는데 12.8V입니다. 거의 14V였었는데요. 12.8V 남았습니다. 아직도 배터리는 100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2시간 있다가 한번 와 보겠습니다. 다시. 1시간 돌렸는데 12.8V 아직도 배터리는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W 인바타에다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2.8V. 절전 등급은 4등급입니다. 4등급 참조하시고요. 80A 인산철 배터리, 80A 인산철 배터리 파워뱅크 만든 거 영상 보시면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인버터 괜찮은데요? 그래도 나름 작고 여성분들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딱 작습니다. 작으면서 강력하다. 작으면서 강력하다.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3시간 돼갑니다. 얼마나 된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시간대 봤지 않습니까? 이제 2시간 지나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직도 12.7V 밑에 거 12.8V잖아요. 12.8V. 아, 이제 3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배터리는 100%로 있습니다. 오, 아직도 100%로 있습니다. 100%로 있습니다. 아직도 12.7V. 배터리 꽉차 있어 아직도. 절전 등급 4등급입니다. 창고로 3시간. 오, 성능 괜찮네요.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강하다. 보세요. 한 뺨 반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뺨. 작죠. 인버터도 아직 12.7V가 있습니다. 인버터도 200W짜리 인버터입니다. 웬만한 거다 사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W 암페어도. 아침에 9시 반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5시 거의 40분 돼 갑니다. 그러니까 한 8시간 10분 동안 돌렸습니다. 8시간 10분 동안 돌렸는데요. 보겠습니다. 전기 소모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어우, 벌써 깜깜해졌네. 아, 추워. 추워요. 추워요. 어우. 이제는 낮 춥거든요. 선풍기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8시간 10분. 8시간 10분 동안. 선풍기 등급은 절전 4등급입니다, 4등급. 그걸 참조하시고, 4등급이라는 거. 참조하시고. 성능 테스트. 우와. 아직도 12.4V 남았네요. 아직도 배터리가 100%네, 100%. 100%. 이거 80A거든요, 80A. 80A를 만들었고, 80A도 성능 괜찮네요. 작지만 강하다. 이거는 12V에서 220으로 만들어주는 200A짜리 인버터고요. 인버터고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아, 추워요. 이제 추워서 이제 선풍기 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선풍기 끄고, 선풍기를 끄고 껐습니다. 뭐, 근데 아직도 12.5V 남았네요. 아침에 14V에 시작했잖아요. 요거 남았고. 남았는데요. 아직 끄니까 12.6V네요. 밑에도 12.6V 남았습니다. 아, 성능 괜찮네요. 이산철 배터리 3.2V 4개를 집어넣습니다. 4개를 넣고, 저기,
80A. 식었제 두 개 넣고 이거는 USB 단자 두 개 넣고, 이거는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돼서 꺼졌다 켜졌다 하고, ST60 단자, ST90 단자 두 개 넣고, 밸런스 테스터 단자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전원 껐다 켰다, 전원 껐다 켰다, F는 인산철 배터리라는 겁니다. 인산철 배터리 작지만 강하다. 보세요, 작아요. 여성분들도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도 만들었고. 인산철 80A와 성능 테스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80A와도 인산철 파워뱅크 굿입니다.